안녕하세요.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입니다. 2016년 5월 12일 목요일에 오늘은 이것만 알고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바로 농업, 축산업,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선물시장의 축소를 우려한 것 때문에 제기된 문제인데요. 김영란법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직자, 교직원, 언론인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. 그런데 보통 농축수산업 관련 선물 세트는 보통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대로 가면 농축수산업 분야의 선물시장이 굉장히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 때문인데요. 공직, 언론, 교육 분야의 종사자가 약 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고민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국가의 청렴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양측의 적절한 정도의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. 양배추, 당근, 무 등의 채소류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2016년 1월에 찾아왔던 냉해의 결과인데요. 한 주 만에 채소류 평균 가격이 10%에 30%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. 반찬값이 좀 오르겠네요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2016년 8월 한국에도 VR을 활용한 놀이기구가 생긴다고 합니다. 올해 8월에는 롯데월드에 VR 놀이기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. 새로운 놀이기구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. 현재 있는 놀이기구 중에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실내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가 리뉴얼을 통해서 VR을 활용한 놀이기구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. 외국에는 이미 VR을 활용한 롤러코스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2016년 5월 12일 목요일에 오늘은 이것만 알고가 소식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네, 지금까지 포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